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전화샷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. 미스터 트롯 김호중 인기 급상승. 지난 24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수가 한 달 만에 8,000명을 넘으면서 인기 급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광화문, 강남역, 종로, 동대문, 시청 앞, 도곡역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들의 메시지를 담은 전광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김호중님, 목소리에 하루가 행복합니다. 건강 잘 챙기고 오래도록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. 김호중님 때문에 트로트 다시 보게 됐어요.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. 성악할 때부터 대중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유튜브에서 양아버지와 대화하는 거 봤어요. 날마다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답니다. 트바로티 김호중님 화이팅! 한국 음악에 큰 획을 긋고 있는 김호중님, 당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. 소리의 기재, 천상의 목소리, 김호중, 진, 가자! 57년 인생에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댓글 달기는 처음이다. 김호중님 고맙습니다. 가족 중 성악하는 사람이 있어서 김호중님의 실력을 물어보니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귀한 발성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. 김호중님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호중아 너 때문에 나도 트로트 불러야겠다 라고 아이디 파바로티님께서 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김호중님 팬들이 광화문, 강남역, 종로, 동대문, 시청 등 뭐 전광판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 별일 아닙니다. 왜냐 조만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